국정원 정예 요원들에게 텃밭 호미질을 시키고 강아지를 돌봐라. 자, 전임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기막힌 갑질 얘기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사실 이 박찬주 전 대장부부의 갑질 얘기를 저희가 여기서 많이 다룬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이제 새로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예,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과 관련해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죠.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부부의 갑질, 텃밭에서요, 예, 선글라스 낀 분들 보이죠? 바로 최정예 국정원 요원들입니다. 호미질을 하고 있습니다. 총을 잡아야 되는데 호미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간첩을 잡거나 아니면 산업 스파이를 잡아야 되는데 강아지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내부에 공간 내부에 있는 냉장고에서 물을 좀 꺼내 마셨더니 못 꺼내 마시게 자물쇠로 잠궈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강아지가 이 모래밭에서 뒹굴고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인천 앞바다에서 이 모래를 퍼오도록 국정원 요원에게 시켰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박찬주 전 대장 부부의 이 갑질은 세 발의 피 경미한 수준이다. 원세훈 부부 대 박찬주 전 부부 누가 더 심한 갑질일까? 예, 영상 보고 와서 여섯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개를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개? 그 강아지. 강아지 도구? 예. 예, 강아지를 되게 사랑하는데 그 강아지 관리 때문에 뭐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고 개가 도망가가지고 거기 경매가 넓으니까 예. 도망가서 그냥 직원들이 일하다 말고 개 찾으러 가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조금 영상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까지는 아니지만 그 원세훈 전 원장 퇴직제를 갖고 온 인사로 사실 많은 직원들이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뭐 좀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뭐 직원들이 박찬주 전 대장 부인의 뭐 갑질 이런 걸 보면서 예. 원전 원장 부부에 비하면 그 경미한 수준인데 그러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직원들에게 한 짓을 들으면 아마 기함을 할 겁니다. 그보다 더 했다는 소문이 막 내부에서 돌아요? 아이 그럼요. 소문은 아닌데. 예를 들어 보수 공사는 그 현직 저희 그 직원에게 이번에도 뭐 보사 뭐 공사 잘못하면은 남편한테 얘기해서 뭐 인사 조치 시키겠다. 뭐 잘라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질 않나. 뭐 많습니다. 뭐 텃밭 얘기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은 뭐 직원들이 텃밭도 가꾸고 뭐. 아니 텃밭을 기암을 할 겁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텃밭 가꾼 거하고 내 텃밭을 갈아라 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데 어느 쪽이에요? 뭐 텃밭을 잘 갈아 잘 가꾸어라 하니까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고급 간부가 직접 뭐 호미를 들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네. 세상에. 뭐 무궁무진합니다. 네. 국정원 요원들 기가 막히죠. 정의 요원들한테.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부부의 이런 국정원 요원들에 대한 갑질, 갑질을 떠나서 최정예 국정원 요원들에게 시키기에는 너무 허드렛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장을 한 사람이 민주당 국가정보위 간사, 야당 몫의 간사이고 또 국정원 내부 출신, 직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 신빙성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이라면 또 기가 막힐 일인데요. 그렇죠? 박찬주 대장 부부를 뛰어넘는 갑질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저분이 개성이 굉장히 독특한 분으로 들었어요. 굉장히 꼼꼼하고요. 예. 아주 세밀하고 밥도 주로 혼자서 드시고. 아 그래요? 예, 또 결벽증도 좀 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이런 뭐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일을 갖다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당시 정치적 보수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죠. 예. 심지어 UA 원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정원에서 도맡아 했어요. 제가 그 비판을 좀 하다가 저보고도 뭐라 했다 소리를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어쨌거나 저분이요. 그 이 당시에 어떤 정도였는가 하면 국정원장이면 도곡동에 그 내곡동에 공간에 살아야 되는데 국정원 산하연구소가 있던 도곡동에다가 일종의 그 공간을 만들어가. 사무실 같은 거예요. 그 예. 내부 인테리어 공사까지 다 하고 가구도 들리고 거기 가서 살라는 거예요. 집무실을 만들었군요. 아니 가족이 사는 집을요. 아 집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예. 국정원 안에서는 불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비판이 많이 일었죠. 국정원 원장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외부 건물에 나가서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감안을 할 때 전 성격상에서 조금 저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황 소장님이 들은 그런 얘기들은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다 찾아보면 나오거나 정인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잘못 얘기하시면 또 명예훼손. 그럼 자료 뭐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는 그 이쯤 황 소장님 말씀하신 걸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어쨌든 그런 주장을 좀 들으셨다. 예. 정 소장님. 예. 예. 그 저는 기본적으로 이 국정원의 정의 요원을 저는 이제 갑질로 표현합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원세훈 원장은요. 국가정보원을 정권 흥신소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정보원을 MB정부 때요. 예. 심지어는 국가정치공작원이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의 요원을 하나의 어떤 명예와 또 국가와 시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뭐 텃밭 가꾸고 강아지 돌보기 하고 댓글 쓰고 그다음에 정치 공작 하는데 다 하수인인 것이고 예. 흥신소 직원인 거죠. 나는 그런 데서 출발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동안 그 국정원의 원훈을 보면 예. 자유와 뭐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 자, 그동안 MB 정부 하에서 얼마나 많은 국정원 직원들이 예. 좌절감을 느끼고 또 뭐랄까 좀 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정권의 어떤 그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아픈 그 다 사연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오죽하면 그 정권에 그러니까 아마 우리 김병기 그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예. 국회의원이 아마 인용했습니다만 아, 원세훈 원장 시절에 한 5명 정도까지가 아마 자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폐악적인 인사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이미 오늘 아침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예, 예. 물론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할 예.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어떤 국정원 직원들을 이렇게 어떤 함부로 하고 예. 또 명예를 어떤 짓밟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국정원 요원들에게 개라든지 텃밭이라든지 뭐 또 냉장고 이런 식의 행동들이 국정원장의 이런 행위들이 혹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은 원세훈 전 원장에게만 특수하게 일어난 일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이게 뭐 관행이어도 용서받기는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관행이든 특수한 상황이든 예. 그런 지시가 내려갔을 때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내부 규정 같은 게 있겠죠. 그것이 합법이 정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이제 요원들 국정원장이라는 이제 직위와 예. 그리고 그 밑에서 충실히 보좌하는 이제 비서의 경우에는 예.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고. 저 상황 자체는 아주 이제 특수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부부와 강아지와 국정원 요원이 같이 뜰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누구고 동물은 누구죠? 예. 아마 원세훈 원장의 부부는 아마 그 강아지를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예. 그럼 그 순간에 국정원 직원은 강아지하고 놀아줬으니까 오히려 동물 취급을 받았겠죠? 예.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원세훈 원장의 눈에는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강아지보다도 못한 존재로서 자신의 말을 충실히 들어야 하는 사람이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세상을 대하는 방식과 원세훈 원장 부부의 세상 대하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오히려 국정원 직원을 저렇게 강아지보다 못한 직업을 했다는 것 자체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저는 이게 그 법적으로 좀 풀어봤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국정원법 3조에 보면 국정원 직원의 직무가 다섯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국외 정보, 국내 보안 정보, 또는 국가 기밀 문서 관리, 또는 그 형법상 내란 외환죄, 군행법의 반란죄 등 수사, 예. 또는 공무원의 직무 수사 이런 이제 직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강아지 돌보기, 또 이 텃밭 가꾸기 이런 직무는 없어요. 이 말은 이 법에 없는 직무를 시킨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게 제가 보기 이거는 바로 전형적인 강요죄입니다. 거절할 수 없잖아요. 의무면을 시킨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직권남용 강요고요. 또 이게 부인이 시켰잖아요. 바로 이게 부창부수의 갑질이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쉽게 넘길 문제는 아니고 저는 이게 아주 중대한 범죄로 봅니다. 박찬주 대장 부부의 경우에도 사실 이제 박찬주 대장보다는 그 부인의 이런 어떤 갑질 이런 것들이 언론에 더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회자가 됐거든요. 지금 이 경우에도 보면은 부인이 냉장고 문을 닫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부인이 조금 더 심하신 건지 아니면 지난번 그 4년형 선고될 때도 막 굉장히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셨다면서 그분이 이번에 그 선거법하고 예. 같이 될 때 법정 구속될 때요. 저는 이게 법정에 정확한 제가 그 내막은 안 해서 모르겠는데 예. 저는 이게 부인은 이제 직무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갑질이라고 그냥 부창부수 갑질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남편은 직무 직권 때문에
정의 요원 아니라 일반 요원도 누구도 거절을 못하니까. 예. 그래서 이게 저는 강요나 직권남용 본 거고 부인은 이제 갑질로 보는 거예요. 부인은 저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은세훈 전 원장 선고 이뤄질 때 부르르 손을 떨면서 고성을 지르면서 왜 판사가 검사 말만 듣느냐라고 소리를 많이 지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뭐 이번에 사실... 판사는 자기가 그랬잖아요. 지극히 공정하고 사심 없이 했다. 지공무사 이런 말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부인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서 소장님. 네. 아유, 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원세훈 전 원장 보면 박성진 후보자하고 유효정 후보자는 뭐 양반이네요, 이 정도.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두 분을 쉴드 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예. 제가 볼 때는 국정원 간부들을 가지고 텃밭보호원, 개보호원으로 만들고 댓글 조작해서 정치나 선거 개입하는 거 이게 입증하는 건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정원 없어도 국가정보 아니 어쩌면 국가는 이상무였던 것 같습니다.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했던 일도 보면 김대중 그 당시 후보를 납치해서 예. 현해탄에다가 수장시키려고 했고 각종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민주인권을 탄압해왔던 산실입니다. 저는 차제에 국정원이 없어도 우리나라 돌아가는 게 문제가 없다면 형법과 형법을 통해서 그 처벌을 하고 아예 국정원 폐지 문제 자체를 국민들이 꺼내야 되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국정원이 국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을 여실히 반영하는 게 바로 텃밭 보호하고 개보호하고 댓글 조작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 국정원이 하는 일 보면 이 댓글 조작이나 이런 거 보면 완전히 요즘 시대에 인터넷 시대에 예. 이런 조작, 여론 조작인데 이거 이런 텃밭 가꾸기 강아지 돌보기 이걸 딱 떠오르는 순간 예. 갑자기 봉건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예. 유럽의 봉건 시대에 이 국정원이 장원이라든가 영지 같은 역할을 했고 예. 원장은 영주 같은 역할. 직원들한테는 농노라 그럴까요? 예. 이런 거를 시킨 셈인 거죠. 이거 뭐 이거 텃밭 가꾸기 강아지 돌보기 이런 것들이 당시에 예. 이런 그런 농노들이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시킨 거로 이제 비칠 수가 있는데 예. 뭐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과연 과거에 그러면 관행으로 있었느냐? 예. 이거는 정확히 알 길은 없는데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도 일부가 보면 보좌진들이 그냥 사적인 심부름을 시켜요. 국회의원들이 그 보좌진한테 뭐 예. 부인을 뭐 어떻게 뭐 어디 모셔다 드려라라든가 이런 예.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원세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다른 국정원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만은 이런 사적인 심부름을 이제 시키는 이런 거는 만약에 관행으로 남아 있더라도 예. 과감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법 위반입니다. 예. 아까도 말한 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비슷한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조금 더 하나 더 짚어보죠. 지금 이 국정원 직원이 냉장고에서 물을 마셨다고 해서 이제 자물쇠를 채웠는데 글쎄 이 물이 뭐 엄청나게 예, 이 원세훈 전 원장만이 마셔야 되는 어떤 좋은 어떤 예, 무슨 뭐 물인가 보죠. 다른 직원들은 못 먹게 이제 문을 자물쇠로 잠궜는데 영상 듣고 와서 이렇게까지 해야 됐나 싶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 공간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마 그 부부가 쓰는 그 냉장고에서 물을 마셨나 봅니다. 예. 그랬더니 그 냉장고에 뭐 자물쇠를 채우질 않나. 아, 물 마셨다고요? 냉장 공간에서 물 네. 마셨다고? 예, 글쎄요.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물 한 잔 주는 게 우리네 인심인데 일을 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이 냉장고에서 물을 마셨다고 해서 자물쇠로 잠그는 행위. 글쎄요. 이게 좀 상식으로 잘 납득이 안 돼요. 뭐 엄청나게 뭐 귀한 물이 아닌 이상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갑질의 연장선상에서 또 좀 듣겠습니다. 황 소장님 먼저.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그 MB 정권에 예. 떠받치는 중추예요. 그때 뭐 형님 일이 있고 또 무슨 왕차관이 있고 예. 이랬지만은 사실상으로 정권에 대한 방어는 총체적으로 원세훈 국정원장이 예. 떠맡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개인에 예. 대한 충성도는 어마어마했죠. 이러니까 사실상으로 본인이 생각할 때는 국가에 관여 안 하는 모든 부분이 없이 예. 경제, 정치, 사회 총체적으로 관여를 했고요. 그러니까 권력 2인자로서 지금 어긋난 선민이나 특권 의식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과 또 개인의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결벽증에 가까운 성격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저런 현상이 나타났을 거다 이래 봅니다. 예, 정기현 의원님. 저는 냉장고를 자물쇠로 채웠다고 해서 계속 상상을 해봤는데 이게 못 설 망치로 친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림에 나오듯이
양문형 냉장고에 고리가 사실 없는 게 많은데 예. 그 고리로 연결했는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예. 야 우리한테 냉장고 자물쇠 어떻게 채우는지를 가르쳐 준 것 아니냐라고 이제 제가 좀 생활의 지혜를 드리면서 예. 예, 말씀을 이제 뭐 그렇게 썼고요. 예. 저는 이제 그 물이 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들도 도대체 어떤 물이길래 남편만 먹어야 하고 국정원 직원은 먹어서는 안 되느냐. 그래서 기왕에 김민기 의원이 저 얘기를 했으니 그 예. 물이 뭔지도 좀 밝혀주면 아마 매우 진귀한 물이었겠죠. 뭐 일종의 생명수 같은 건가요? 생명수 같은 것도 그걸 먹으면 뭐 회춘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명도 살아나는 그렇죠. 뭐 그런 것처럼 어딘가 예. 잘못된 믿음에 의해서 그 물만 있으면 무엇이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보통 먹는 예. 먹는 그냥 저 편의점에서 파는 그냥 생수 물병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오히려 저분들은 그런 특수한 환경에서 특수한 예.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갔던 거죠. 거기에서 이제 물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선민 의식도 좀 있다. 예. 네. 서 변호사님. 저는 이게 그 한자 성어를 한번 써봤는데 오랜만에 바로 이게 그 연저지인 이거는 이게 뭐냐면. 그 춘추전국 시대에 그 위나라 옥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치. 이 장군이 이게 부하를 너무 사랑해서 부하가 이게 다치면 부하의 종기를 입으로 빨아줬어요. 따라서 이게 목숨 걸고 부하들이 싸우다 보니까 상승 장군, 항상 백전백성 아주 이게 유명한 장군이거든요. 이게 리더의 모습이에요. 리더는 이게 부하가 종기 고름도 빨아주는데 부하가 이게 물 목이 마른데 물 한 컵도 못 줍니까? 예. 저는 이게 그 리더로서 자질뿐만 아니라 인격까지 부족하다. 예. 이게 징표로 봅니다. 그런 고사성어는 어디서 많이 배우셨어요? 저도 사기에 다 놉니다. 똑똑하십니다. 듣겠습니다. 예, 저는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운 걸 보면서 직원들 도저히 못 믿겠다. 못 믿겠다. 못 믿겠다 하는 거는 이게 뭐냐면 이 성격적으로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굉장히 꼼꼼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굉장히 세심한 성격으로 정말로. 근데 이제 굉장히 그 불신증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에 와서 물을 마셨다? 그럼 냉장고를 마셨다는 건 물 열어봤다는 거는 또 다른 것도 열어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아 그러면 안방에 와서 혹시 금고도 만에 하나 열어볼 수도 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하나만 딱 금고만 딱 열쇠를 채우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냉장고도 채우고 아마 무슨 옷장도 채우고 예. 뭐 그런데 중요한 물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다 채운 게 아닌가. 예. 그리고 냉장고 안에 아마 좀 좋은 게 또 있었던 모양이에요. 당신 물을 무슨 물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채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국정원 요원들이요 텃밭에서 호미질하고 강아지 쫓아다니다 보면 목이 말라요. 예, 이 일 안 시키면 굳이 냉장고를 열어볼 일도 없는데 이런 일을 시키니까 목이 말라서 냉장고 문을 열어봤을 텐데. 예, 송소장님. 저렇게 국가 정보대 정예 요원들을 뭐 이른바 텃밭 가꾸게 하고 강아지 돌보게 하고 물도 못 먹게 하니까 아 그 2010년도지 않습니까? 원세훈 그 전 원장 시절에 기본적으로 그 뭐죠? 그 당시 그런 사건 있잖아요. 국정원 직원들이 감금되는 사건 있었어요. 리비아에서 일단 정보 킬러다가 예. 국교 단절 그 위험까지 갔었잖아요. 이게 국가 정보원들이 기본적인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아마 내일 아침 신문에 다른 어떤 또 인터넷 언론들이 그 물이 도대체 어떤 물인지 밝혀낼 것 같아요. 전 내가 어떤 고급 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의 수장 자격을 상실한 원세훈을 임명한 것이 예. 불행의 싹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 원세훈 전 원장의 경우에는 평생 행정직 공무원이었거든요. 예. 그러나 국가정보무하고는 군대도 갔다 오지 않았을 뿐더러 정보무하고는 아무 인연이 없던 사람이었었어요. 예. 당신이 국정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했을 때 한 번 더 내가 이 적임자인지를 생각했더라면 지금의 불행은 없었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 서 소장님. 네, 냉장고의 자물쇠. 저는 그 물이 아주 특별한 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한 겁니다. 예전에 왜 TV 프로에 양심 냉장고라는 거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지킨 차량에 대해서 또 횡단보도를 지키는 보행자에 대해서 상식적인 걸 지키는 사람에게서 양심 냉장고를 선물하는 거였는데 아마 냉장고의 자물통 이건 아주 비양심 냉장고의 전형인 것 같고요. 그런 상식과 상식적인 양심 냉장고가 아니라 비상식과 몰상식을 상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원세훈 그 전 원장은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하다가 우리 그 이명박 대통령 따라서 행자부 장관도 하고 그리고 국정원장을 하면서 아마 이명박 대통령 말고는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는 비상식과 몰상식으로 일관한 게 아닌가 그런 것의 상징적인 것이 바로 냉장고에 자물쇠 채운 그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황태자로 불렸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러나 사실은 국가정보원장에 적합한 민물이냐를 놓고서 논란은 좀 많았습니다.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임명을 했을까? 예, 영상 보고 와서 이 질문 하나 더 던져보겠습니다. 군 미필의 정보 경력이 없는 사람, MB가 원세훈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 뭐 이게 사파로 보면요, 이렇게 뒤에서 조종하기 위한 것 아닌가, 뭐 보수단체 지원이라든지 정치 개입, 댓글, 사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의 댓글 사건 뒤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을 것이다라는 세간의 의혹이 있죠. 뭐 이렇단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정도 선에서 이 사파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일을 왜 자꾸 들추는 거야? MB 책임질 자국 안 남겨 보통 사람 아니다. 원세훈 다음은 MB다. 원세훈 법정 구속, 보복성 적폐 참 무서운 정권이다. 서로 약간 입장은 좀 다릅니다. 자, 심기가 불편할까 아니면 시간아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앉힌 이유, 그리고 원세훈 전 국장이 생각하는 국정원장의 임무는 무엇일까? 여섯 분의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원세훈이 예. 2심 재판에서 그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가지고는 그 무죄로 해주신 데서 아주 저희 그 저는 모른 판단해 주셨다고 제가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뭐 정치 개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 북한에서 계속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 정책을 그 여러 형태로 비난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에만 대응을 했는데, 사실상 구체적으로 뭐 우리가 무슨 뭐 인터넷 댓글을 쓴다든지 뭐 하는 그런 건 몰랐다고 지난번에 최후 진술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선거법은 무죄가 나왔고 예. 국정원법은 유죄가 나왔잖아요. 예. 재판 결과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그저 우리가 그 받겠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장으로 앉힌 이유는 또 무엇일까? 그 의도는 무엇일까? 먼저 드셨으니까 또 예. 제가 볼 때 그 이명박 정권 초기에 국정원장을 한 분이요. 예. 노무현 정권 때 법무부 장관을 한 사람이 그 정권이 교체됐는데 그것도 이어서 야로 그 국정원장을 했습니다. 그 뭐 두 정권 사이에 뭐 어떤 깊은 이야기가 뭐가 있는지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초기 국정원장을 굉장히 불신을 했어요. 국정원의 5급 직원이 현직 원장이 그 전날에 어느 식당에 가서 누구를 만나러 다니는가 조사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은 자기가 가장 그 신임을 할 수 있는 예. 개인적 충성도가 높은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원세훈 원장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 데리고 있어 봤지 않습니까? 시장으로서요. 엄청난 충성도를 보였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원세훈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개인에 대한 어떤 전방위 카바 예. 충성도를 갖다가 임기 내내 전 분야에서 지킨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권 재창출도 해야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노력을 하다가 댓글 파동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예. 네, 여기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대목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파에 나오는 것처럼 확실하게 이렇게 조종했다라고 하는, 지시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죠? 이 의혹만이 좀 제기돼 있고 그 부분까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정도 선에서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이 이슈를 좀 받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대통령과 네.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이제 원세훈 원장의 입에 달려 있죠. 예. 만약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본인이 보고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왔다고 이제 하면은 예.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이제 있겠지만, 그런 진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대통령과 관계를 무리하게 짓는 것은 안 된다 예. 이렇게 저는 보고요. 결국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통령의 말을 가장 잘 따르는 사람, 예. 추종자 이제 이런 인물로는 원세훈 뭐 원장 같은 사람이 없었겠죠. 당연히 국정원이라고 하는 곳의 이제 예. 힘과 실질적인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원세훈 원장을 이제 일단 찍었고요. 그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이기도 하고 또 국정운영을 일종의 기업 CEO처럼 집행하는 사람의 뭐 권한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추종자로서 저 사람은 MB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 100% 그냥 따라서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국가란 무엇이고 예. 국정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국민은 예. 무엇인지에 대한 상식들이 아예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관도 없고 국민에 대한 관도 없고 국정에 대한 철학도 없었으니 최고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불행하게 부인이 정말 고성을 지르면서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마치 정권이 단합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하지만 국민의 시선으로서는 당연한 결과다. 사필 귀정이다. 이런 이제 알겠습니다.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조금 스피드하게 좀 진행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제목만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워낙 이해들이 빠르시니까. 그 시킨 국정원장을 앉힌 이유는 예. 뭐냐? 윗사람에 대한 충성 누가 아주 높고 예스맨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시켰다. 그 서울시장 시절에 이거를 딱 검증인 자기가 본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원세훈 원장이 전 원장이 생각했던 자기의 임무는 뭐였냐 국정원장 예. 크게 두 가지입니다. MB 정권 지키기와 보수 정권 재창출. 예. 이걸 위해서 이제 댓글 조작 같은 것들 하고 그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우리 이제 김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간을 되돌려놓고 인사청문회 당시,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의 인사청문회 당시에 원세훈 전 원장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정치 개입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당시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예. 국정원 법위에서도 정치에 개입하는 건 금지돼 있죠? 그렇습니다. 정치의 정보를 안 들을 수 없지만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 간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종래에 또 그런 비난을 받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장 후보자께서도 정치에 간여하는 행위는 어렵다고 보고 있죠. 네. 예, 예. 정치 정보를 수집하는 거와 정치에 개입하는 거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그 뭐 정보 활동을 한다는 것이지 그 관여를 갖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정치 개입을 한다든가 관여한다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만약 원장이 되면은 대국민 정치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이런 선언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이제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여태 헌신해 노력해온 그 국가정보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일부의 어떤 정치 개입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그 좀 끊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여러분 언제부터 한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방이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예,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인사청문회했던 발언이 좀 무색해집니다. 네, 그런 약속을 한 원장들이 많았는데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었죠. 근데 이제 원세훈 원장이 보면은 원래 훌륭한 리더는 윗사람을 잘 존중하고 밑에 아래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옆에 동료들하고 잘 지내는 사람들이 훌륭한 리더인데 인간관계로 예. 볼 때. 근데 이제 원세훈 원장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윗사람한테는 충성을 굉장히 하는데 밑에 사람한테는 굉장히 까다로운 엄격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다뤘던 갑질 얘기가 나왔군요. 네. 예, 예스맨이란 말도 맞겠습니다만 저는 돌쇠형. 아, 예. 원세훈은 전형적인 돌쇠형이었다. 그러나 검증된 돌쇠형이었다. 예. 아, 왜? MB 얼마나 신임을 했냐면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소위 정보기관 수장 최장수 수장입니다. 원세훈은 4년을 예. 했거든요. 그 정도로 신임이 두텁고 권력의 단맛도 알고. 또 맹목적인 충성심 하나는 뛰어난 원세훈 예. 전 원장을 아마 기용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이 교훈은 뭐냐면요. 정보기관의 수장이 과도하게 대통령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예. 것이 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 그리고 원세훈 원장은 자기의 임무를 국가정보가 아니라 예. 정권 홍보, 정치 공작 예. 이것으로 받아들였고 저는 이번 그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시작입니다만 원세훈 이른바 MB에 이어지는 커넥션. 예. 이것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왜 자꾸 과거를 들추냐. 할 말 없다. 이제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서 소장님. 네. 워치독이 되고 싶었던 원세훈 전 원장 그리고 랩독이길 바랬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 서로 동상이몽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워치독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대북한이라든가 주변 강대국으로부터의 정보라든가 첩보라든가 국익과 관련된 정보를 캐치해서 이상징후를 통해서 정권과 국가를 보호하는 것인데 랩독은 뭐냐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랩이 무릎이라는 뜻입니다. 무릎 위에 올라와 있는 즉 애완견을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만 충성해주는 예. 대를 바라는 게 아닌가. 따라서 저는 이번 그 원세훈 전 원장의 사건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왜 원세훈을 랩독 자기의 정권 수호 지킴이로 그 활용하고 예. 이용했는지 하는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파헤치는 것부터 국정원 독립 문제가 바로 첫 걸음을 뗄 수 있다는 알겠습니다. 점에서 그 문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변은 저는 그 원세훈 그분에게 생각하는 국정원은요 크게 정권 보위, 야당 탄압 또는 그 비판 언론, 비판 시민단체 박멸 이게 임무로 생각한 거고요. 저는 그때 제가 캠프에 저도 MB 캠프 일했지만 아 MB 캠프 있었어요. 예, 예. 제가 법률 그 지원단 있었는데. 저기 그때도 원세훈 원장을 왜 국정원에 시켰을까? 예.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 최악의 어떤 게 코드 인사 참사가 아닌가? 예. 이렇게 보고요. 전문성을 요하는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이런 게 절대 코드 인사하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누구도 거절을 못 하니까. 예. 그래서 저는 강요나 직권남용 본 거고 부인은 이제 갑질로 보는 거예요. 부인은 저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원세훈 전 원장 선고 이루어질 때 부르르 손을 떨면서 고성을 지르면서 왜 판사가 검사 말만 듣느냐라고 소리를 많이 지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뭐 이번에 판사는 자기 그랬잖아요. 지극히 공정하고 사심 없이 했다. 지공무사 이런 말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부인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서 수장님. 네. 아유 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원세훈 전 원장 보면 박성진 후보자하고 유효정 후보자는 뭐 양반이네요. 이 정도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두 분을 쉴드 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예. 제가 볼 때는 국정원 간부들을 가지고 텃밭 보호원, 개 보호원으로 만들고 댓글 조작해서 정치나 선거 개입하는 거 이게 입증하는 건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정원 없어도 국가정보, 아니 어쩌면 국가는 이상무였던 것 같습니다.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했던 일도 보면 김대중 그 당시 후보를 납치해서 예. 현해탄에다가 수장시키려고 했고 각종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민주인권을 탄압해왔던 산실입니다. 저는 차제에 국정원이 없어도 우리나라 돌아가는 게 문제가 없다면 형법과 형법을 통해서 처벌을 하고 아예 국정원 폐지 문제 자체를 국민들이 꺼내야 되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국정원이 국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을 여실히 반영하는 게 바로 텃밭 보호하고 개 보호하고 댓글 조작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 국정원이 하는 일 보면 이 댓글 조작이나 이런 거 보면 완전히 요즘 시대에 인터넷 시대에 예. 이런 조작, 여론 조작인데 이거 이런 텃밭가꾸기 강아지 돌보기 이걸 딱 떠오르는 순간 예. 갑자기 봉건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예. 유럽의 봉건 시대에 이 국정원이 장원이라든가 영지 같은 역할을 했고 예. 원장은 영주 같은 역할, 직원들한테는 농노라 그럴까요? 예. 이런 거를 시킨 셈인 거죠. 이거 뭐 이게 텃밭가꾸기 강아지 돌보기 이런 것들이 당시에 예. 이런 그런 농노들이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시킨 거로 이제 비칠 수가 있는데 예. 뭐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과연 과거에 그러면 관행으로 있었느냐 예. 이거는 정확히 알 길은 없는데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도 일부가 보면 보좌진들이 그냥 사적인 심부름을 시켜요. 국회의원들이 국정원 정예 요원들에게 텃밭 호미질을 시키고 강아지를 돌봐라. 자, 전임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기막힌 갑질 얘기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사실 이 박찬주 전 대장부부의 갑질 얘기를 저희가 여기서 많이 다룬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이제 새로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예,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과 관련해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죠.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부부의 갑질, 텃밭에서요, 예, 선글라스 낀 분들 보이죠? 바로 최정예 국정원 요원들입니다. 호미질을 하고 있습니다. 총을 잡아야 되는데 호미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간첩을 잡거나 아니면 산업 스파이를 잡아야 되는데 강아지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내부에 공간 내부에 있는 냉장고에서 물을 좀 꺼내 마셨더니 못 꺼내 마시게 자물쇠로 잠궈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강아지가 이 모래밭에서 뒹굴고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인천 앞바다에서 이 모래를 퍼오도록 국정원 요원에게 시켰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박찬주 전 대장 부부의 이 갑질은 세 발의 피 경미한 수준이다. 원세훈 부부 대 박찬전 부부 누가 더 심한 갑질일까?
예, 영상 보고 와서 여섯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개를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개? 그 강아지. 강아지 도구? 예. 예, 강아지를 되게 사랑하는데 그 강아지 관리 때문에 뭐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고 개가 도망가가지고 거기 경매가 넓으니까 예. 도망가서 그냥 직원들이 일하다 말고 개 찾으러 가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조금 영상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까지는 아니지만 그 원세훈 전 원장의 폐학제를 갖고 온 인사로 사실 많은 직원들이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뭐 좀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뭐 직원들이 박찬주 전 대장 부인의 뭐 갑질 이런 걸 보면서 예. 원전 원장 부부에 비하면 그 경미한 수준인데 그러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직원들에게 한 짓을 들으면 아마 기함을 할 겁니다. 그보다 더 했다는 소문이 막 내부에서 돌아요? 아이 그럼요. 소문은 아닌데. 예를 들어 보수 공사는 그 현직 저희 그 직원에게 이번에도 뭐 보사 뭐 공사 잘못하면은 남편한테 얘기해서 뭐 인사 조치 시키겠다, 뭐 잘라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질 않나. 뭐 많습니다. 뭐 텃밭 얘기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은 뭐 직원들이 텃밭도 가꾸고 뭐. 아니 텃밭을 기암을 할 겁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텃밭 가꾼 거하고 내 텃밭을 갈아라 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데 어느 쪽이에요? 뭐 텃밭을 잘 갈아 잘 가꾸어라 하니까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고급 간부가 직접 뭐 호미를 들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네. 세상에. 뭐 무궁무진합니다. 네. 국정원 의원들 기가 막히죠. 정의 의원들한테.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부부의 이런 국정원 요원들에 대한 갑질, 갑질을 떠나서 최종의 국정원 요원들에게 시키기에는 너무 허드렛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장을 한 사람이 민주당 국가정보위 간사, 야당 몫의 간사이고 또 국정원 내부 출신, 직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 신빙성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이라면 또 기가 막힐 일인데요. 그렇죠? 박찬주 대장 부부를 뛰어넘는 갑질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저분이 개성이 굉장히 독특한 분으로 들었어요. 굉장히 꼼꼼하고요. 예. 아주 세밀하고 밥도 주로 혼자서 드시고. 아 그래요? 예, 또 결벽증도 좀 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이런 뭐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일을 갖다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당시 정치적 보수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죠. 예. 심지어 UA 원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정원에서 도맡아 했어요. 제가 그 비판을 좀 하다가 저보고도 뭐라 했다 소리를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어쨌거나 저분이요. 그 이 당시에 어떤 정도였는가 하면 국정원장이면 도곡동에 그 내곡동에 공간에 살아야 되는데 국정원 산하 연구소가 있던 도곡동에다가 일종의 그 공간을 만들어가. 사무실 같은 거예요. 그 예. 내부 인테리어 공사까지 다 하고 가구도 들리고 거기 가서 살라는 거예요. 집무실을 만들었군요. 아니 가족이 사는 집을요. 아 집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예. 국정원 안에서는 불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비판이 많이 일었죠. 국정원 원장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외부 건물에 나가서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감안을 할 때 전 성격상에서 조금 저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충실히 보자 하는 이제 비서의 경우에는 예.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고 저 상황 자체는 아주 이제 특수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부부와 강아지와 국정원 요원이 같이 뜰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누구고 동물은 누구죠? 예. 아마 원세훈 원장의 부부는 아마 그 강아지를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예. 그럼 그 순간에 국정원 직원은 강아지하고 놀아줬으니까 오히려 동물 취급을 받았겠죠. 예.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원세훈 원장의 눈에는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강아지보다도 못한 존재로서 자신의 말을 충실히 들어야 하는 사람이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세상을 대하는 방식과 원세훈 원장 부부의 세상 대하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오히려 국정원 직원을 저렇게 강아지보다 못한 직업을 했다는 것 자체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저는 이게 그 법적으로 좀 풀어봤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국정원법 3조에 보면 국정원 직원의 직무가 5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국외정보, 국내 보안정보, 또는 국가기밀문서관리, 또는 그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행법의 반란죄 등 수사, 예.
또는 이게 공무원의 직무수사 이런 이제 직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강아지 돌보기 또 이게 텃밭 가꾸기 이런 직무는 없어요. 이 말은 이게 법에 없는 직무를 시킨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게 제가 보기 이거는 바로 전형적인 강요죄입니다. 거절할 수 없잖아요. 의무 면을 시킨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직권남용 강요고요. 또 이게 부인이 시켰잖아요. 바로 이게 부창부수의 갑질이다. 이거는 이게 제가 보기에 쉽게 넘길 문제는 아니고 저는 이게 아주 중대한 범죄로 봅니다. 박찬주 대장 부부의 경우에도 사실 이제 박찬주 대장보다는 그 부인의 이런 어떤 갑질 이런 것들이 언론에 더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회자가 됐거든요. 지금 이 경우에도 보면은 부인이 냉장고 문을 닫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부인이 조금 더 심하신 건지 아니면 지난번 그 4년형 선고될 때도 막 굉장히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셨다면서 그분이 이번에 그 선거법하고 예. 같이 이게 될 때 법정 구속 될 때요. 저는 이게 법정에 정확한 제가 그 내막은 안 해서 모르겠는데 예. 저는 이게 부인은 이제 직무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갑질이라고 그냥 부창부수 갑질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남편은 직무 직권 때문에 정의 요원 아니라 일반 요원도 황 수장님이 들은 그런 얘기들은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다 찾아보면 나오거나 정인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잘못 얘기하시면 또 명예훼손. 그럼 자료 뭐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는 그 이 지금 황 수장님 말씀하신 걸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어쨌든 그런 주장을 좀 들으셨다. 예. 정 수장님. 예.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 국정원의 정예 요원을 저는 이제 갑질로 표현합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원세훈 원장은요 국가정보원을 정권 흥신소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정보원을 MB정부 때요. 예. 심지어는 국가정치공작원이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예 요원을 하나의 어떤 명예와 또 국가와 시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뭐 텃밭 가꾸고 강아지 돌보기 하고 댓글 쓰고 그다음에 정치 공작 하는데 다 하수인인 것이고 예. 흥신소 직원인 거죠. 나는 그런 데서 출발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동안 그 국정원의 원훈을 보면 예. 자유와 뭐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 자 그동안 MB 정부 하에서 얼마나 많은 국정원 직원들이 예. 좌절감을 느끼고. 또 뭐랄까 좀 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정권의 어떤 그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아픈 그 다 사연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오죽하면 그 정권에 그러니까 아마 우리 김병기 그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예. 국회의원이 아마 인용했습니다만 아, 원세훈 원장 시절에 한 5명 정도까지가 아마 자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폐악적인 인사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이미 오늘 아침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예, 예. 물론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할 예.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어떤 국정원 직원들을 이렇게 어떤 함부로 하고 예. 또 명예를 어떤 짓밟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국정원 요원들에게 개라든지 텃밭이라든지 뭐 또 냉장고 이런 식의 행동들이 국정원장의 이런 행위들이 혹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은 원세훈 전 원장에게만 특수하게 일어난 일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이게 뭐 관행이어도 용서받기는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관행이든 특수한 상황이든 예. 그런 지시가 내려갔을 때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내부 규정 같은 게 있었겠죠. 그것이 합법이든 저항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요원들 국정원장이라는 직위와 예. 그리고 그 밑에서.